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공원도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부평시장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도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아파트랑 빌라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원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인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여기입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기본 수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자세한 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2층에 있는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이 1개 있는 현장입니다. 깔끔하게 기본 수리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먼저 전실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 위치되어 있는데요. 신발장 보시면 수납 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지금 주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굉장히 넓은 방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으로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기본 수리는 돼 있는데 도배랑 장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지금 앞쪽으로 막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멀리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방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고요. 위에 레상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일자형 주방 모습이고요. 먼저 욕실 보여드릴게요. 욕실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쪽으로 코너 선반 위치 잘 되어 있고요. 수건장 굉장히 깔끔하죠? 세면대랑 변기까지. 바닥도 굉장히 깔끔해요. 세탁기는 이쪽 공간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전이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거실 겸 주방 모습인데요. 뒤쪽으로 일자형 주방입니다. 주방도 기본 수리가 완료된 모습이에요.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쪽으로 대형 싱크볼 위치되어 있고요. 상부 가스쿡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오른쪽으로 굉장히 넓게 창이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지금 보시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쪽 밖으로도 이렇게 막힘 없는 뷰 있고요. 렉상 시공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5층 중 2층에 있는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이 1개 있는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습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요. 여기는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까지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부평종합시장도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부평시장 로터리 인근에 상업시설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학교는 부흥초, 부평통초, 부평중, 부평고등학교가 8군데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